슬기로운 음악 대백과 2002년도에 미국 유학을 하게 돼요. 네. 그 유학 결정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 김광민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버클리 유학 1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부터는 다 가서 다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김동률 씨가 저보다 2년 먼저 유학을 간 거예요. 가끔 전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연장도 아니고 너무 부러운 환경. 아, 거기 있는 수업들 얘기 듣고 막 이러는데 아 이건 진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2002년에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신혼을 시작하면 이제 유학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예 결혼과 동시에 미국을 가자, 가보자. 그래서 2002년 5월 결혼식과 함께 바로 이제 보스턴으로 떠나게 됐어요. 같이 가셨나요? 같이 갔죠. 와. 같이 가야지. 아. 신혼인데. 네. 김동률 씨한테 거기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네.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커리큘럼? 뭐 그 환경?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전공인데 커리큘럼이 너무나 다양해서 한 번 다 마주치지 않고 이 졸업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다양하다. 똑같이 작곡을 전공을 해도 내가 일렉 쪽에 좀 더 가까우면 그쪽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공통된 수업이 있겠지만 네. 공통 교양이나 근데 전공에 있어서는 너무 다양하다. 도대체 대중음악으로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수업들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우와. 가봐야겠다. 와, 네. 거기서 어떤 과를? 전자음악을 동경해서 좋아하시니까. 가수가 된 케이스, 이상한 케이스니까 끝을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티도 일부러 이 무그라는 티를 입었는데 이 무그의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 교수님으로 계신 우와. 네, 뮤직 신테시스 학과를 전공을 했죠. 제일 좋아하시는 악기가 미니 무그 약간 저의 해보시잖아요. 어떤 네. 그런 시그니처가 됐죠. 예. 그걸 만든 분한테 직접 수업을 들었으니까 저자 직감 같은 거죠. 네. 책으로 치면은 뭐 그 정도 예, 영광스러웠고 그 되게 많은 커리큘럼들 중에서 네. 나에게 빛이 된 그런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건 이제 전자악기 관련된 수업들. 진짜 뭐 샘플러라는 게 처음 태동할 당시부터 커즈와일 샘플러에서 그 샘플을 디자인하신 분이 또 교수님이시고. 전부 다 저자 직강이네요. 네, 저자 직강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욕심을 좀 더 내서 버클리 졸업하고 NYU의 대학원을 갔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뮤직 테크놀로지라는 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코딩 수업이 있는 거예요. 오. 처음으로 C를 받아본 게 그럼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의 한계를 본 거죠. 아, 내가 아무리 전자음악을 좋아해도 시대는 네가 전자음악을 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결국은 코딩이야. 작곡가가 시대에 맞게 진행하려면 개발자가 돼야 된다. 네. 결국에는 네. 네가 쓰고 싶은 악기를 네가 만들렴. 우와. 거기서 이제 제가 너의 끝은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결국 억지로 결국 그 수업을 패스를 하고 정말 힘들게 졸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듣기로는 또 장학금 받으시면서 다녔다고 들었어요. 아, 이제 그게 좀 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만했죠. 그러니까 장학금이 베이시스트 장학금이었어요. 전액 장학금처럼 이제 그런 스텝으로 갔는데 장학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디션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와이프죠. 창피해서 그건 뭐 그때 한인 학생 회장을 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학기 수업을 해서 올해 일을 받으시면 성과급 장학금이라는 게 있다. 와이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올해 일을 목표로 그 성과급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말도 잘 안 통해.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랑의 힘이었나요? 커플의 힘 아닐까요? 커플의 가장의 힘. 가장의 힘.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졸업할 때쯤 돼갖고 그 모태시라는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 영역이 아니라 비트와 사운드 실험으로만 딱 앨범을 내셨어요. 맞아요. 모태시라고 굉장히 생소한 이제 저희 프로젝트인데요. 학생일 때는 역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레나시멘토라는 세상의 흐름과 정말 상관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구상했듯이 학생의 신분에서 현실을 좀 못 봤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실험이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저보다 훨씬 더 이 이과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다 전공이 뭐 컴퓨터, 자기 컴퓨터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수준에 또 한 친구는 뭐 그때 영국에서 오케스트레이션 공부하고 있던 친구고 한 사람은 런던에 있고 한 사람은 베를린에 있고 저는 뉴저지에 있지만 이미 인터넷이 그때 지금 속도나 뭐 달 차이도 없을 만큼 빨라져 있었고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한번 앨범 내보자 그렇게 돼서 굉장히 그냥 대중성은 아예 처음부터 딱 천장만 찍도록 해서 그렇게 구상된 앨범인데 작가님 같은 분이 기억해 주실 때 제가 그쪽에 얼만큼 이렇게 빠져 있었는지는 좀 설명할 수 있어서 다행인 앨범입니다. 통속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앨범 IDM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던 IDM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익스페리멘탈 비트? 맞아요. 뭐 거의 뭐 그런 느낌?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그런 일렉트로닉 IDM, EDM 이런 음악들을 신혼 때 차에서 듣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실제로 구토를 했어요. 야, 이게 정말 나는 좋다고 듣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멀미를 일으킬 수 있구나. 그 굉장히 그 정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구나를 또 알았죠. 그 모태타고 육지파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나오는데 정말 극과 극으로 앨범의 음악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학생으로서의 윤상 그리고 대중음악가로서의 윤상을 분리해서 작업을 동시에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알죠. 모태처럼 제 앨범을 하면 제 팬들에게 아주 큰 혼란을 드릴 것 같았고 가수 윤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육집에서는 많이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육집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심지어 코딩까지 해가면서 배웠던 그 어려운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좀 놀랬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모태에서 다 썼으니까. 거기서 한풀이 하시고. 거기서 하고.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제가 누들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음악감독을 그런 영상물의 음악감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실험적인 요소는 다 그쪽에다 풀고 오히려 저의 6집 앨범은 좀 듣는 분들이 가능하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난 절대로 너를 잊지 못한다고 영혼 속에 있어 다시 헤엄치고 있네. 정재일 씨랑도 작업을 하셨고 국내의 재능 있는 분들과는 뭐 쫙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정재일 씨 같은 경우도 먼저 제가 찾아가서 말을 걸었고 그만큼 왜 목마른 사람이 음을 판다고 저는 항상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후배 뮤지션들한테도 되게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 선배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분들의 앨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좀 이렇게 약간 난처해하시고 그런 걸 내가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저는 조금 서글펐어요. 슬프고.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매니악한 부분까지 물어봐주는 후배들이 있으면 반가운 거죠. 그게 이제 캐스커 준호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캐스커라고 지금 영화음악 하시는 친구인데 그분도 이제 전자음악 초창기부터 그 90년대 후반? 그때부터 해왔던 분인데 형님이자 사부님이자 신! 그런 돈독한 네. 관계 환상은 많이 깨졌어요. 국내 무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작곡팀 원피스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곡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포인트가 아이돌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쵸. 저도 이제 계속 음악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든지 그쪽에 대중음악가니까 뭔가 합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울림에서 울림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신예 걸그룹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워낙에 저하고 예전부터 이제 친분이 있던 제작자인데 같이 뜻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프로듀싱을 맡기게 됐는데 저는 겁이 났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빨리빨리 막 만들어야 하고 혼자 도저히 이제 저도 이게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한국에 2010년에 돌아와서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친구하고 다빈크라는 그 친구도 제가 이제 신해철 씨하고 같이 비트겐슈타인을 할 때는 몰랐던 친구인데 다빈크의 다른 곡들을 듣고 제가 러브콜을 한 거예요. 네. 이 둘이랑 함께 하면 충분히 걸그룹 프로듀싱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블리즈라는 팀의 프로듀싱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혼자 작업할 때랑 팀 프로듀싱을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든 지금 현재 대중음악 프로듀서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A&R들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귀를 간지럽히지 못하면 일단 가수들한테까지 들려지지가 않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그 팀 플레이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리듬을 정해요. 그러면 벌스를 세 명이 따로 써오는 거죠. 같이 들어봐요. 그러면 서로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죠. 여기서는 이게 제일 난데? 뭐 이러면 오케이 벌써 이렇게 가자. 후렴은 어떻게 갈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설계를 해나가고 제가 이제 리더니까 거기에서 나는 이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건 다빈크가 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려가니까 A&R의 입장에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세 사람이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러블리즈만 이제 원피스는 작업을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뭐 수지 씨라든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타이틀만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원피스는 분발해야 되는 팀은 맞아요. 뭐 가인 선배님의 노래는? 그때가 이제 콜라보 작곡의 첫 번째 단초 역할을 했죠. 여기엔 또 이제 작사가 김이나 씨의 역할이 커다라는 영향을 주는데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곡이 롤러코스터의 진우와 또 좋은 날의 이민수 씨가 같이 만든 곡이에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선례를 이끌어낸 게 작사가 김이나 씨고 그래서 이 김이나 씨가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을 해서 가인 씨의 돌이킬 수 없는을 저와 이민수 씨의 콜라보레이션을 성사시킨 거죠. 그때 저도 내가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다빈크와 스페이스 카우보이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하게 된 거죠. 김이나 씨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윤상 씨가 아이돌 이런 쪽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단추를 좀 끊어준 그런 분이네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음악적으로 뭐 저를 프로듀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0년 전까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작사가 박창혁 씨가 하셨다는 유학해서 돌아온 후부터는 그 역할을 김이나 씨가 맡아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혼자는 없어요 세상에. 다 어디선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든지 서로 끌림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누들로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영화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걸 어떻게 들으시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장르가 딱 하나 있어요. 영화 음악이었어요. 뉴스 타이틀까지 만들었는데 KBS 지금 뉴스 9시 뉴스 타이틀은 제 손을 거쳐서 나온 건데 목마른 사람이 목을 찾는 거랑 똑같이 그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장편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음악 의뢰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꺼이 지금 이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르가 네. 공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서영희 씨가 공포 영화 그러면 왠지 대명사처럼 저한테는 떠오르는데 다행히 또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하셔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 예, 감독님께서 원하신다면 뒤틀린 집이라는 공포물인데 저도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그러네요. 와. 참 이게 말씀을 나누면 아 진짜 안 하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윤석은 이제 챕터를 넘어서 그냥 하나의 책 그러니까요. 그 자체다. 아이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스름대의 기록을 위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뮤지션 윤상을 설명하는 많은 수식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즐거움을 주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제가 음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어떤 부분도 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물론 신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막 신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보다는 이렇게 신나게 해줘서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나 수식이 들을 때 가장 좋고 감사하고 실제로 저도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뭔가 느낀 감정도 위로였고 아, 누군가 저런 기분까지 가봤구나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잖아요. 그쵸. 얼만큼 내가 상처를 받아봤을까라는 것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또 음악인데 나보다 미리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감정들을 들을 때 저는 위로가 좀 되니까 또 너무 기쁘고 막 그렇게 빠르고 비트있는 음악도 너 이만큼까지 신나봤니? 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그루브를 들려줘서 고마워 이런 기분이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자료를 받았을 때 요만큼이었었거든요. 와 진짜 음악 인생이 되게 기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 많은 걸 해오셨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얘기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또 멋있습니다. 기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픽하이입니다. 소개팅처럼 어느 호텔 상점 같은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네. 빵 모자 같은 목폴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책을? 사실 별로예요. 누구를 대야지 있어 보일까? 가장 있어 보이는 뮤지션이 누굴까? 있어 보이는데 얘는 모를 것 같으네. 선 보는 것도 모르고 사실 내가 자주 듣는 거 말고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거. 공사장에서 눈을 떴거든요. 꿈을 잃게 된 거예요. 눈 떴는데 빨리 어디로 오라고. 아 그때 제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에픽하이가 되는 거야. 장비를 살 돈이 없었어요. 작업실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친구의 컴퓨터 좀 써도 되냐 너가 안 쓸 때 우리가 만들겠다. 엄청나 했어요 저는.